주제만 적으면 이렇게 누르고 싶어지는 제목 만들어주는 GPT 사용법. 세상에서 가장 쉽게 알려줄게요. 제목 잘 짓는 유튜브 채널 가주세요. 그리고 제목들을 드래그해서 복사해줄게요. 그리고 챗 GPT 가주세요. 붙여넣기. 그리고 이거를 3개 넣어주세요. 이거는 키보드에 여기에 있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에서 문장을 필터해서 리스트업 해달라고 적어줄게요. 예시 땡땡 문장 넣어줄게요. 아래 있는 문장을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어주세요. 그리고 앞뒤에 따옴표 땡땡 엔터. 그럼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제목들만 찾아서 나열해준답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터 측면에서 위 문장들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해서 규칙으로 정리해달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규칙을 정리해준답니다. 지금 당장 바로 같은 단어로 긴급성을 강조하고 이것 저것 과 같은 말을 써서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규칙들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좋아요. 잘 만들어지다가 이럴 때는 이건 눌러주세요. 이런 요즘 들어 자주 나는 GPT 에러인데요. 이걸 누르면 방금 적던 것들이 새로 다시 작성된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GPT는 처음에 나온 답변이 더 좋답니다. 좋아. 그리고 나서 위 규칙을 적용해서 주제를 바탕으로 제목을 5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주제 땡땡 GPT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이 규칙들이 다 우리 머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머리 쓰는 게 힘드니까요. GPT한테 대신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규칙을 반영해서 제목을 만들어준답니다. 찹 쉽조잉. 여기서 잠깐 말이 조금 어렵다고요? 그럼 쉬운 소비자 언어를 사용해서 규칙을 100% 적용해서 제목만 다시 10개 작성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렇게 더 쉽고 규칙을 잘 적용해서 제목을 계속 만들어준답니다. 여기서 잠깐 GPT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답니다. 표현을 한국의 MZ 감성으로 유행어와 은어를 사용해서 다시 작성해. 와, 나파섭을 최고. 왜 이제야 나타났나요? 카피라이팅 만다른 강의에서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했는데 10초 만에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쉽고 재밌는 GPT 사용법을 알려주려고 연구하고 왔어요. 3월 9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챗 GPT 무료 강의를 준비했어요. 저요. 저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래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누구나 신청만 하면 들을 수 있답니다. 사파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GPT 사용법이에요. 어디 가서 못 듣는 내용이랍니다. 바로 신청했어요. 빨리 듣고 싶어요. 벌써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게 바로 GPT 쓰는 법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번엔 인스타그램 가주세요. 요즘에 핫한 사람이 누가 있죠? 인스타그램 아저씨요. 좋아요. 그리고 게시물 하나를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전체 복사해 줄게요. 챗 GPT 가주세요. 복사한 거를 붙여넣어 줄게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거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맨 위로 가져요. 여기에 작대기를 넣어줄게요. 아까와 똑같이 이거를 3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말투를 학습해서 소개팅 어플에 대한 주제로 다시 작성 달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말투는 똑같이 주제만 바꿔서 만들어준답니다. 찹 쉽조잉. 와, 개꿀. 진짜 사파님은 천재인가요? 나도 이렇게 챗GPT 잘 쓰고 싶어요. 이건 그냥 맛보기랍니다. 챗GPT는 내가 얼마나 잘 시키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답니다. 더 이상 챗GPT는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AI의 역습으로 올해 들어서만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특히 고학력, 고임금인 화이트 칼라 직종에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챗GPT를 잘 쓰고 싶고 더 이상 일자리 걱정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주목하세요. 더 나아가 나만의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사파 서버를 만난 걸 축하드려요. 3월 9일 강의에서 만나요.